몬스테라 알보는 일단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3반으로 나와 있는 게 문이 고정률이 좋거든요. 3반으로 나와 있는 거하고 이제 초보자분들은 네. 너무 처음부터 흰 지분이 많은 것보다는 네. 초록 지분이 적절히 섞인 것부터 초록 지분이라는 거예요. 것은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여기서요? 여기서 이렇게 초록 색깔, 아. 흰 색깔. 왜냐하면 알보가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네. 이 판장 두 장짜리 무늬가 너무 좋은 거를 원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알보를 거의 진짜 거의 100개체를 가까이 키워본 결과 네네. 알보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얀 지분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위로 올라갈 때 잘못하면 네. 고스트 쪽으로 빠져버려서 커팅을 네. 해야 되는 순간이 많이 있거든요. 아... 너무 극단적으로 무늬가 네네. 초록이 많거나 그런 네. 거 아니면은 네. 적절히 섞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무늬가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원산지인 마다가스카르에서 데려온 알보. 네. 잎에 있는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잎은 그래도 수영이 뭐 길게 자랄 수도 있고 이런 부산 모양으로 자랄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예쁜 상태예요. 네네. 부산 길게 자라면은 여기서 봄에 잘라주시면 봄이나 여름까지는 잘라주시면 수영이 예쁘게 날 때까지는 다시 자라나요. 그래서 올해도 원래 길게 자라다가 한번 잘라주고 부산 형태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겨울까지 키우시다가 한 2월 정도에 봄이 오기 직전에 한번 잘라주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커팅 어디서 네. 하나요? 커팅은 이쪽에서 해요. 여기 목질화되기 딱 직전에 아. 여기서 계속 잘라주시면 아. 내년도 봄에 새로 잎이 나면서 점점 이 줄기도 굵어지고 무늬도 네. 계속 발현하고 그렇게 네. 키우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는요? 얘는 스틸로사 아데니아 속의 스틸로사라는 애예요. 그래서 네. 보통은 뭐 잎이 붉은색 계열 네. 약간 보라색 계열로 나오기도 하는데 얘는 네네. 지금 한번 제가 잘랐다가 다시 여름에 다시 키운 애여가지고 약간 네. 지금 초록색으로 근데 농장이나 이렇게 빛 좋은 데서 하게 되면 은 네. 붉은색 계통으로 잎이 나서 되게 예쁜 매력적인 아이예요. 네. 요 아이는요? 얘는 그락실리우스라는 아이고요. 아프리카 식물 하면 은 제일 대표적인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글근으로 약간 근육질의 몸매를 갖고 있어요. 이런 무늬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상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색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약간 그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제일 좋고요. 네. 요 아이는요? 얘는 유포르비아에 있는 라바티라는 아이고요. 잎이 붉은색 계열로 계속 나는 애여서 겨울까지는 계속 붉은색 잎으로 계속 나올 수 있고 나중에 꽃이 피기도 하고 꽃대는 잘라주시면 그 부분에서 계속 그냥 새로운 잎도 나고 이렇게 키우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